안녕하세요.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. 지금 제가 벌통 앞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은 굉장히 약한 벌들인데요. 지난주 토요일 날 거금을 주고 안성에서 사왔는데 벌 세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통갈이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. 한번 벌 상태 한번 볼게요. 그래도 여태껏 봤던 벌들보다는 얘는 조금 활력이 좀 있네요. 그나마 지금 정립판 너머로 거의 뭐 벌들은 없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이 쓸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손바닥 정도 그나마 산란이 조금 가 있고 여왕벌은 여기 있는데 뭐 몸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여기는 아이고 여기도 손바닥만큼 산란이 가서 사실은 이거 좀 빼내고 싶습니다. 한 장으로 축소하고 싶은데 아, 한 장으로 축소하는 게 맞는데 이거 빼내고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. 놔두고 여기도 바닥에 습이 엄청나게 많이 차 있어요. 습이 그리고 곰팡이가 쓸고 그러다 보니까 꿀벌들이 자라날 여건들이 안 돼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최대한도로 조금 보온을 강화를 시켜주고요. 벌들을 번데기장을 다른 데다가 보충해 놓고 벌들을 좀 보충해 줘서 벌이 약간 드러난 다음에 더 축소를 시켜가지고 한 장별로 강하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먹이는 뭐 그냥 이 정도 뭐 이렇게 있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, 습으로 인해 가지고 곰팡이 쓰는 거 보이시죠? 네, 이러다 보니까 네, 벌들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아마 꽉 찼었을 거잖아요. 겨울 나면서 네, 우리 꿀벌이 카메라에 붙어 있네요. 아마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네, 흐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. 네, 거의 벌들이 약해진 건 거의 대부분이 과습으로 인해서 바닥이 이렇게 곰팡이가 쓸고 그 다음에 벌이 약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진드기 피해도 있을 거고 또 곰팡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균에 의한 피해도 많을 수 있겠죠. 바이러스 피해도 많을 거고. 아, 도대체 이 꿀벌들 어떻게 살리죠? 방법 좀 알려주세요.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. 네, 울고 싶습니다.